안녕하세요.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25 문제입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이 모양에서 흙은 이곳을 두면 되겠습니다. 1번에 두면 100이 이곳에 둘 거고요. 그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수상전 할때 바로 이곳을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00이 이렇게 2번에 두더라도 3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도 이도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도를 잡기 위해서는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 100을 잡을 수 있겠죠. 단수 치면 있더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단수를 잘 쳐야 되는데요. 축으로 잡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곤란하겠습니다. 1번에 단수 치면요. 100이 2번으로 내려왔을 때 3으로 단수 칠 수가 없죠. 결국 3으로 다음 치면 4로 이렇게 이어서 이 흙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100이 나가면 이렇게 다음 쳐서 축으로 잡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도 활로가 두 개밖에 없지만 바로 이곳에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1번에 두고요. 2번에 두면 3으로 둬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돌을 키워야 되겠죠? 이렇게 먹여치고요. 1번. 이번에 잡을 때 3을 한번더 먹여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도 이 돌을 잡는 것입니다. 이 돌을 잡으면 이 흙이 살아갈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그죠? 1번에 단수 치면 있더라도 단수 치면 되겠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도 이렇게 단추면 바로 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에서부터 먼저 단수를 쳐야 돼요. 1번에 단추면 이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100이 둔 장면에서 흙은 이곳에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네요.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뒀을 때 잘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단추쳐버리면 네, 한 쪽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단추면 잡더라도 다시 잡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답입니다. 지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이 바로 들어올 수도 없고 100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흙이 이곳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1번에 잡고요. 102번에 이어서 이 돌을 잡으려고 할때 단수 칠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도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뒀을 때 잘해야 되죠. 2번에 뒀을 때 바로 단수 치는 수가 좋습니다. 3번에 단수 치고요. 네, 잡아도 다시 이 돌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아, 이번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번에도 이곳부터 하면 다음 세트 이 돌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메워가야 됩니다.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두더라도 다시 이곳에 3번을 두면 이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 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도 이 103점이 아주 중요한 돌이죠.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좋겠네요.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둘때 단수 치면 네, 있더라도 잡았죠.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 문제는 아주 중요한데요. 세수의 한류가 있습니다. 이때 먹여치시면 안 돼요. 먹여치시면 안 되고 이곳에 두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먹여치게 되면요. 네, 100이 잡고 나면 이거는 흙이 단수를 치더라도 100도 이렇게 잡으러 와서 이거는 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릴 수 있겠죠.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 두는 수가 좋습니다. 1번에 두면 네, 100이 잡으러 오더라도 네, 다시 한번 먹여치고요. 잡더라도 다시 먹여쳐서 그러면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셔야 돼요. 1번. 네. 그러면 2번 둘때 단수 치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죠. 먹여치면 이 돌을 잡을 수 있겠네요. 여기 치면 잡더라도 다시 잡을 수가 있죠. 자, 지금도 이렇게 100이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흑에게는 이곳에 집어넣는 수가 있죠. 1번에 두고요. 102번에 두더라도 다시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가도 단수죠. 지금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도 흙이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돌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바로 이곳에 두면 되죠. 이렇게 두면 잡겠지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먹여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은 단수 치는 수가 아주 중요하죠.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이럴 때도
하나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겠네, 그죠? 이렇게 집어넣고 1번, 102번 딸때 다시 단수 치면 잡았죠. 있더라도 다음 치면 되니까요. 자, 지금은 네, 102 이렇게 버텼습니다. 자, 그렇지만 단수 치면 됩니다. 네, 단수 치면 102 잡더라도 다시 한번 먹여칠 수 있죠. 네, 이곳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너무 쉽네요. 그죠? 한쪽으로 바로 이곳에 집어넣으면 두점 녀석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지금은 활로가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1번으로 이렇게 빠지면 됩니다. 1번에 빠지면 100 이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2번으로 다시 단추쳐버리면 되죠. 네, 그러면 있더라도 단추쳐서 네, 이 100을 잡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을 두면 됩니다. 이곳을 두면 이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보이시나요? 바로 단수 치면 되겠죠? 단수 치면 이 100을 잡겠지만 이 흙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때 다시 뭐 합니까? 먹여치면 되죠? 먹여치면 이 100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샘으로 버텼지만 네, 이곳이 한격이죠? 네, 이곳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이곳 집어넣으면 109점을 잡아서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떴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으면 되죠? 네, 이으면 네, 잡으러 오겠지만 한수칠수 있죠. 한수 빠르죠. 이렇게 또 쉬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 이두 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찌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두시고요. 102번에 떴을 때 단수 치면 되겠죠. 단수 치면 이어도 잡힌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수상전일 종합연습 문제 두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